남편이 아기를 돌봐주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너무 제가 치유를 받아요. 진짜. 남편이 둘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 어쩔 땐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떡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꿈꿨던, 내가 바랐던 아빠의 모습이 우리 신랑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치유가 많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가족에서 느끼지 못했던 거를 어쩌면 남편한테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마음이 되게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